수능 완성 16강의 3번. 우리가 car driver, 자동차 운전자가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C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자동차 운전자가 mistake 하는 걸 보게 되면 tend to think,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나 그녀는 이 그나 그녀는 앞에 있는 car driver, 자동차 운전자는 incompetent, 무능하다. mistake, 실수를 하니까 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letter 대는 뭐뭐라기보다 thinking, 생각하기보다 that 이하를. 그나 그녀는 be reflected by his or her child's screaming in the backseat. backseat은 뒷좌석. 뒷좌석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녀의 아이에 의해서 deflect 됐다. 혹은 has heard, 들었다. 경고하는 ominous, 불길한 소음을 엔진으로부터 들었다. 혹은 has had to avoid, 피해야 됐다. 또 다른 운전자를 피해야 했다. 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운전자가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deflect는 여기 밑에 있죠? 빗나가게 했다. ominous는 불길한. 이렇게 되니까 문장이 지금 되게 길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그러니까 다시 보자. 우리가 자동차 car driver가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생각한다. 그나 그녀가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레라데는 뭐뭐라기보다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나 그녀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소리치는 아이에 의해서 비껴지거나 혹은 has heard 놀랍게 불길한 소리를 엔진에서 나오는 불길한 소리를 들었거나 혹은 또 다른 운전자를 피해야 했다는 것을 것을 thinking 생각하기보다는 운전자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attribute 들어갔고 to 들어가서 attribute A to B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무엇을 원인으로 하다. 그 다음에 disposition은 기질상. 성격상 팩터는 요소, 요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질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기질상이니까 원래 성격상, 쟤는 원래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펀더멘털, 기본적인 어트리뷰션 에러, 귀인. 에러는 오류, 귀인 오류, 원인 오류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자, 이것은 유명하게 illustrated, was illustrated, 수동이죠. 유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실험인데 1960년대, 왜는 관계 부사로 앞에 있는 1960년대 수식이야. 참가자들이 were asked, 요청받았어요. George는 판단하다, attitude는 태도. 학생들의 태도. 라이팅은 쓰는 프로 찬성, 안티는 반대, 에세이. 카스트로에 대해서. 카스트로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에세이를 쓰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태도를 판단하는 걸 참가자들이 요청받은 1960년대 실험에서 이것은 유명하게 설명될 수 있게 된다. 영문장도 조금 어려운데 다시 보게 되면은 봐봐. 자, 이것은 유명하게 1960년 실험인데 참가자들이 카스트로에 대한 찬성 반대 에세이를 쓰는 학생들의 태도를 참가자들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받은 1960년대 실험에서 유명하게 illustrate 설명된다. 보여질 수 있다. 참가자들이 were told 수동 들었어요. that 이하를. writers 글쓴 사람들은 자유롭게 쓸수 있다란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참가자들은 infer 추론했다 생각했다 that 이하를 카스트로에 찬성하는 writer 글 쓰는 사람들은 정말로 찬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 기질적 원인으로 돌린다 그랬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질적 원인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가자들은 추론했다. 찬성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찬성한다. 원래 찬성한다. 기질적 원인이다. 그러나 왜는 뭐뭐 했을 때 it was made clear. 분명해졌어요. to는 누구누구에게. 참가자들에게 분명해졌는데 that 이하가 writer. 글쓴이들이 had been told. 수동이야. 들었어. 뭘 들어? What position to take? 무슨 포지션, 입장을 테이크 가져야 하는지를 참가자들이 들었다. 아니, 작가들이 글 쓴 사람들은 무슨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넌 이걸 해야 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참가자들한테 클리어, 분명히 알렸을 때 그들은 참가자들은 still 여전히 infer, 추론했다, 생각했다. 뭐라고? 라이터들은 믿는다. What they had written. 그들이 썼던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다. 즉 뭐다? 기질적 요소다. 이 사람은 원래 그렇다.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고 해석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자가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생각한다. 그나 그녀가 무능하다. 라고 생각한다. 생각하기보다 그나 그녀가 뒷좌석에서 소리를 지르는 아이에 의해서 비껴나갔거나 놀라운 불길한 소리를 엔진에서 나온 소리를 들었거나 혹은 또 다른 운전자를 피해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운전자가 무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 요인보다는 능력적, 기질적 요인으로 본단 말이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질적 요인, attribute, 탓으로 돌리고 자, 이것은 기본적인 귀인 오류예요. 이것은 유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1960년도 실험 참가자들이 학생들의 태도를 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받은 카스트로의 찬성 반대 에세이를 쓰는 학생들의 태도를 판단해달라고 요청받은 실험에서 보여줄 수 있대요. 참가자들이 들었어요. 라이터들은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걸 쓸 수 있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참가자가 생각하기에 카스트로에 찬성하는 글 쓰는 사람들은 정말 찬성이었다. 근데 또 이제 분명해졌죠. 참가자들에게 라이터들은 무슨 입장을 자기 의지가 아니라 무슨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들어야 됐다. 라는 말을 이제 참가자들한테 분명히 했을 때 참가자들은 여전히 생각했다. 라이터들은 그들이 글 쓴 걸 믿었다. 그러니까 기질적 요인이다. 이게 귀인 오류다. 자, 다른 사람 행동을 판단할 때 우리는 가정한대요. 그들의 각각의 inclination, 경향, 성향, 이게 즉 기질이죠.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들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상황적 요인이죠. 가능한 원인으로서 상황적 요인. 상황적 요인은 어떤 거? 뭐냐면은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거나 아니면 엔진에서 소리가 났거나 운전자를 피해야 됐어. 이런 상황적 요인을 어떻게 돼요? 생각하지 레럴 된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황적 요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disregard 무시한다. 이렇게 돼서 답은 1번 끝.